자, 이건 이제 1판 76페이지입니다. 자, 블락이 두 개가 있어요. 블락이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파라메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파라메타가 이제 두 개가 있고, 파라메타가 이두 개가 있고, 파라메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쓰면 안 되겠네. 이게, 펜이 너무 두껍네, 그죠? 펜 두께를 좀 얇게, 최대한 얇게. 아, 괜찮네. 이게 파라메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예, 보시면 이게 봉우리도 두 개가 있어요. 봉우리도 두 개가 있고, 자, 보시면 이 세타 원제가 주어져 있어요. 블락이 두 개인데 세타 원제가 주어 있고, 이제 세타 2를 이제 샘플링 할 거예요. 세타 2로 샘플링하면 세타 2의 프로포지널 디스트리뷰션 X에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포스테리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포스테리어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얘가 주어졌을 때 얘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단면을 자른 거예요. 3차원이지만 단면을 자르면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파란색으로,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고. 그럼 이제 얘에서 얘를 샘플링 하는 거예요, 이제. 얘를 샘플링 한 거죠. 샘플링 했더니, 이 값으로 억셉됐다고 쳐봐요. 이 값이 억셉이 됐어요. 이 값이 억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단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단면이. 그냥 보시면 봉우리가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죠? 이 단면에서는 이쪽 단면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봉우리 크고 계속 작았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값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가 봉우리가 커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타 1에 놓으면 이값 주위에서 뭔가 프로포즈를 내고 이값 주위에서 억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최초에는 이쪽 봉우리 근처에 있었지만, 이게 블락을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이쪽 근처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블락을 나눠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블락을 몇개 나눠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블락을 나눠준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블락을 나눠준 기준이 있어요. 블락을 나눠준 기준이. 그 기준만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제 책에 있습니다. 이것도 책에, 잠깐만 몇 페이지인지 잠깐만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보자. 책에 90페이지 있습니다. 90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있는 거. 그, 포스테리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세타 1이고 세타 2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블락을 나눠져 보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세타 2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세타 1은 여기에서 프로포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타 1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포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세타 1과 세타 2의 모두는 여기 있어요, 원래.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주 있고 나머지 컨디션을 봤을 때는 계속 이쪽 꼬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점점점 가운데 가긴 갑니다. 가긴 가지만 그래도 한참 시간이 걸려요. 이트레이션이 걸려요. 끝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블락을 한 번에 해버린다. 그러면 이값 자체가 세트 해시겠죠? 이값 자체가 세트 해시고요. 세트 해시 있고, 그 다음에 V가 있잖아요. V라는 놈이 있으면, 이 V라는 놈이 바로 분산 공분산인데, 공분산이에요, 공분산. 공분산이니까 두 개의 양의 이 세타 1과 세타 2, 이때는 세타 1과 세타 2가 무슨 관계, 양의 관계 있죠? 그러면 V도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프로포즈 했을 때, 세타 1, 세타, 현재 이 값이 있어요. 그럼 프로포즈 되는 놈이, 둘다 크거나 둘다 작은 놈은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이 여기 있으니까 둘다큰 놈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봉우리 근처로. 안 그랬다가는 이거 해버리면 요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스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높을 때는
조세 콜레신 높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블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콜레신이 별로 없다. 동그라미다. 그러면 사실은 동그라미다. 그러면 동그라미 끝에 있다. 그럼 사실은 두 개를 블록을 나눠서 하나 한 번에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파라미터가 계속 많은데, 파라미터 10개가 있다. 10개를 가지고 블록을 나눠줘야 돼요. 블록을 나눠줄 때는 콜레신이 높은 파라미터끼리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파라미터의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란 말이 굉장히 애매하죠. 그게 애매하단 말이죠. 파라미터의 역할이 비슷하다는 게뭔 뜻일까? 그거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선형회계 선생님입니다. 선형회계. 선형회계 생각해 보시면 y는 선형회계 생각해 보시면 베타는 x 프라임 x 인버스 x 프라임 y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타의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제곱에 x 프라임 x 인버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보시면 그러면 이 베타 역할이라는 게 베타 1, 베타 2 이렇게 해들이 있을 텐데 그 사이 콜루션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높은 것들이 뭔 뜻이냐면 콜루션이 높다 해야 되나? 콜루션의 절대값이 높은 거. 콜루션의 절대값이 높은 거. 그리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걸 봐도 되지만 이거 봅시다. 그냥 x1, x2가 있다. 근데 x1, x2가 콜루션이 계산할 수 있잖아요. 콜루션이 0이 가까울 수도 있고 굉장히 클 수도 있죠. 콜리션 극단적 커버리면 이두 콜리션 1인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 단연 공산성이죠. 그죠? 그럼 그런 경우 여기에 베타 1 있고 베타 2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두개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 값이 커요. 베타 1이 커요. 그럼 그때 베타 2는 어떻게 돼요? 엄청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베타 1과 베타 2 사이 콜리션은 x1과 x2에서 달라 결정되는 거예요. x1과 x2가 비슷하면 베타 1과 베타 2도 콜리션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둘 사이의 콜레신이 높으면 얘둘 사이에는 네거티브로 콜레신이 높을 것이고 이거 둘 사이에 네거티브로 콜레신이 높으면 이거 둘 사이에는 파지티브로 콜레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이 경우는 x1이나 x2는 되게 같은 놈이고 결과적으로 이 x1이 y에 대한 역할이나 x2에 대한 y 역할이 같은 놈이니까 베타 1과 베타 2도 그거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말하면 파라미터들이 쭉 있는데 어떤 것들은 평균에 영향을 미쳐 평균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이 있고 분산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들도 있고 자기 상관에 의해서 식별되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형이 단순할 때는 그런 게 없지만 모형이 좀 복잡해지면 하나의 파라미터라는 놈이 평균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분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역할이 분산이 된단 말이죠. 세타 5라는 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세타 2라는 놈도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타 1과 세타 2 사이 콜레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나눠져 있을 때 역할이 분리가 될때 분리가 되는 식으로 해줘야 돼요. 분리가 안 되면 이걸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분리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분리가 안될 때는 우리가 블락을 내가 임의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블락을 임의로 나눠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10개 있으면 10개를 이렇게 3개 블락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근데 3개를 나눠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사실은 콜레신은 굉장히 높은데도 다른 블락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 여기 파라미터가 사실은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데도 블락을 따나 해버리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인이피니트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라미터 수가 10개다. 그러면 블락의 수랑 블락의 구성 있죠, 구성. 예를 들어, 블락이, 어떤 데 2개수, 3개수 있잖아요. 블락의 수. 그러면 블락을 3개를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간 게 파라미터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0 들어갈 수 있고, 첫 번째 1, 2, 3, 4, 5, 6, 7, 8, 90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블락의 수와 각 블락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구성을 매 이트레이션마다 바꿔져버리는 거예요. 왜 바꿔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를 고정시켜버리면, 이게 놈이 가장 좋은 놈일 수도 있지만, 가장 안 좋은 놈일 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셔플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일 이터레이션마다 블락의 수와 구성을 셔플링해버리면, 최상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 미니멈이 가장 좋은, 우리가
샘플링 할수 있는 그냥 그 뭐래 블락의 구성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로 랜덤마이즈드 멀티플 블락 MH로 불러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사실은 멀티플 블락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블락이 멀티플 모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두 하나이면 사실은 이렇게 복잡은 안 해도 돼요. 복잡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